우리들은 구조의 명수죠. 출동 멸종 위기 동물 구조대. 누구지? 이 장소를 알만한 사람은 몇 없는데? 여기야! 여기! 안녕하세요. 안녕. 오, 그때 그 도플갱어랑 꼬마구나. 근데 무슨 일로 여기 온 거니? 멸종 위기 동물 구조대가 되려고요. 구조대, 멸종. 뭐? 구조대가 되고 싶다고? 미안한데 아저씨가 지금 바쁘거든. 저 아이는 제 손님입니다. 사무실까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? PD의 손님? 네가 전부 PD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? 장난치는 거 아니지? 네, 하나양이 줄기세포 연구에 큰 도움을 줘서 어떻게 하면 보답을 할 수 있을까 하던 차에 떠오른 아이디어죠. 간단하게 하루 동안 멸종 위기 동물 구조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와, 목소리 되게 이상해, 박사야. 업무용 목소리 변조입니다. 익숙해지시죠? 아무리 애라지만 회사 내부를 다른 사람에게 막 보여줘도 돼? 그리고 지금 밀린 구조할 동물들도 넘쳐나거든? 인턴 뽑았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면 됩니다. 하나양, 구조대가 될 준비 됐나요? 네! 아이고, 머리야. 제1장, 동물의 언어. 탐험복장이다! 이제 동물 구조하러 가도 돼? 아니요, 동물 구조대원들이 기본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 없으면 동물을 구조할 수 없어요. 먼저, 동익을 보셔야 합니다. 동익? 그게 뭐야? Dongmul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. 동물 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죠. 아, 동물만 할 줄 아는지 보는 거구나. 맞습니다. 합격 기준은 총 267종의 동물 언어를 이해하고 듣기 평가와 말하기 평가 총합 990점을 맞아야 합니다. 하지만 하나양은 특별히 한 문제만 맞춰도 명예 동익 자격증을 드리죠. 좋아, 문제 내봐. 나 자신 있어. 문제. 다음 중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가 곰지 언어로 무엇일까요? 1번 2번 3번 4번 어렵네. 4번? 정답입니다! 이렇게 주면 누가 못 맞춰? 아! 이제 동물들 구조하러 가도 돼? 아직 아니에요. 멸종위기동물 구조대가 되시려면 필요한 게 더 있습니다. 제2장, 실무교육. 동물 구조대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. 누구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문 지식들이 필요하죠. 나 동물 엄청 좋아해. 그치, 우렁각시야? 좋아, 좋아. 자, 교육 담당자님, 나와주세요! 안녕, 내 이름은 브라운 이니에지. 동물 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니에지야. 선생님과 천자문을 외우면서 시작해볼까? 좋아, 이 정도면 충분해. 이제 멸종위기 동물을 구조하러 가볼까? 네! 출발! 제3장, 현장 실습. 역시 직접 체험하는 것만큼 좋은 경험이 없죠. 이제 직접 구조에 나서봅시다. 이건 내가 이용하는 포획도구 마대자루 마크3야. 어쩔 수 없이 상대를 힘으로 제압할 때만 사용하지. 그럼 이건 뭐예요? 거리지 A90. 이것도 꽤 위험한 포획도구니까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. 동물 구조하다가 저의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PD가 저러지? 여기서 빙빙 순찰만 돌다가 저에 빨리 돌려보내자고. 저기 봐! 베어! 아델리 펭귄이야! 뭐? 펭귄? 왜 갑자기 여기서 펭귄이 나와? 지금이에요. 아까 배웠던 동익을 써먹어볼 타이밍이에요. 맞다! 나 이제 동물 말할 수 있지? 까까까! 까까까! 뭐라는 거야? 저리 비켜! 에바, 펭귄!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? 헤엄치다 길이라도 잃었나? 비켜! 난 질풍노도의 잼민 펭귄! 젊음을 즐기러 가야 해! 뭐? 라스베가스 어딨어? 어디야? 내 모든 걸 건 영혼의 듀얼을 하고 싶다고! 그냥 중2병 걸린 펭귄이잖아! 써죽기 전에 본부로 데려가자고. 보획도구는 준비됐지, 소녀? 네, 선생님! 마대자루 MK3 준비 완료! 망태! 애송이들, 겨우 5시서 본자와 맞서겠다고? 그 치기, 잠시 어울려주지. 꽉꽉꽉꽉! 비겁하게 마봉파 봉인을 쓰다니! 꽉꽉꽉! 구해줘, 천진만! 아, 녀석 기운 하나는 좋네. 돌아가자, 꼬마야. 역시 동물 구조는 재밌어!
저놈은... 녀석, 나중에 더 크면 진짜 멸종위기 동물들을 구조하러 가자고. 아직 10년은 이르다, 배송이. 이상으로 한 소녀를 위해 기획한 구조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죠. 다음에 또 보도록 하죠, 하나양. 비디, 이 녀석 남극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데 어디다 둘까? 아, 그건 제가 옮길 테니 거기다 두세요. 오케이, 그럼 이만 꼬맹이를 발에다 주러 갈게. 어찌나 아빠가 찾던지. 다녀오세요. 역시 이 방공호의 진짜 용도가 뭔지 밝히지 않는 게 좋겠죠? 좋습니다. 적절한 때 구조대의 진짜 목적을 대원들에게 알리도록 하지요. 저 커다란 유리 감옥은 뭐냐? 설마 본좌를 감금할 감옥? 아니요, 그럴 리가요. 저건 다른 걸 가두기 위한 감옥이죠. 찾아내겠어요, 반드시.